이 친구한테 그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냐면서 얘 그냥 나한테 이름도 꺼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죽은 년이니까 얘 이름도 꺼내지 마. 근데 너도 미쳐있는 시기가 있었어. 그니까 딱 그 시기 때 그래. 내가 간뒀잖아 가게를. 그래 너도 미쳐있는 시기가 있었어. 얘랑 나랑도 대판 싸웠었잖아. 어머, 옛날에 왜? 얘랑 나랑 대판 싸웠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 되고 난 이제 그때 트랜스젠더 한다고 이제 막 여장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아 그때 이제 세이는 트랜스젠더가 더 빨리 되고 나는 이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이제 여자가 돼야겠다. 나도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막 한참 여장하면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나 강남에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이를 술을 타라주러 되게 많이 갔었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많이 와. 갈 때마다 적게 쓴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세이를 찾아갔지. 왜냐면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좀더러 세이가 거기 일하니까 친구로서 거기 팔아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이를 팔아주러 갔어.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이간질을 했었어? 기억하지? 누구지 나한테 얘기했던 게? 나는 모르겠는데 그때 뭐였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꽃자가 우리 가게 많이 왔어.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잠깐 교류가 없다가 다시 이제 맞아, 교류가 맞아. 생길 때였어. 꽃자랑 나랑 일단 근데 한참 얘네 가게에 많이 가던 애가 있었어. 얘네 가게 가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나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 나도 세이 찾아서 가는데 그러는데 자기도 세이를 찾아서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얘 너 세이 술집 가면 돈 얼마씩 나와? 그랬더니 자기는 한 병당 얼마라는 거야. 근데 내가 10만 원이 더 비싼 거야. 근데 나 얘네 거에 남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한 병당 35면 난 45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어머 언니는 왜 35야? 내가 그랬죠 그때. 모르겠는데 난 35만원에 주던데 그러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세이한테 전화했지. 얘 너 지금 나한테 술값 남겨먹었니? 아, 총 쏘는 거니? 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얘 너 누구누구가 너네 술집 가서 얘 병당 35에 먹었다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45를 받을 수 있냐면서 얘 네가 그러고 내 친구냐면서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장사해 쓰레기 같은 년아 그러면서 막 존나 싸웠어. 존나 싸워가지고 막 네가 죽이 네가 난데 내가 난데 막 18년 98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18년 두 번 다시 니년 얼굴 알 볼 거라면서 넌 진짜 내내 뛰지 마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야. 전화를 끊었는데 또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 나랑 그때 이제 한참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술집에 갔는데 자꾸 세인의 테이블에서 자기를 꼬라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머 나 그건 처음 들어. 그게 홍이잖아. 홍이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얘 너 세이랑 싸웠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 세이랑 싸웠는데 그년 왜? 그랬더니 어머 지금 내 여기 대각선에 술 마신다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얘 그 씨발년 나한테 얘기도 꺼내지 말라면서 어떻게 친구한테 그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냐면서 얘 그년 나한테 이름도 꺼내지 말고 그년 이제 나한테 죽은 년이니까 얘 이름도 꺼내지 마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어. 근데 이제 또 그 친구한테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야. 지금 세인이랑 싸우고 난리 났다면서. 그래가지고 어머 얘 왜 싸워? 그랬더니 어 뭐 이렇게 싸우는데 어 잠깐만 끊어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끊었어.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얘 저 테이블에서 네 욕한 거 알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욕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 저러고 다니니까 꽃자가 친구가 없다면서 어떤 년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8년들 지금 당장 전화 바꾸라면 난 얼마나 빡쳐. 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18년들 당장 바꾸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너 말고 다른 애가 전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 너 씨발 뚫리님이라고 그렇게 내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야. 내가 방금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러는 거야. 안 했대. 그래서 세이 받고 세이가 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그 상황에서 얘랑 나랑 또 싸웠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믿겨져? 안 믿겨지지? 얘네들이랑 일단 사이가 넌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라면서 얘 어디서 병신 허들 같은 년이랑 다니면서 니까지 년이 지금 내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네 입에 올리냐면서 너 진짜 미쳤니? 얘 아니 너 거기 딱 있어 내가 글로 갈 테니까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얘 난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글로 갈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네 친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좋게 끝난 거야. 걔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좋게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두 번 다시 어차피 너네들 얼굴 보기도 싫고 너네 나 보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서로 이제 인연 끊고 살자고. 그리고 나도 이제 너네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네도 내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안녕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야. 나는 근데 세이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난 그게 아니고 처음에 꽃자가 왔었어. 난 최대한 값을 낮춰서 받았거든. 진짜 아예 밑바닥까지 해서 줬어. 남는 거 없이 웨이터팁 한 5만원만 올려서 받은 거야.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 전날에 내가 이태원 가서 술을 먹었는데
막 이렇게 술을 먹다가 나오는데 홍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홍이가 그래서 막 나한테 인사를 해서 그냥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누구더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꽃자만 알지. 꽃자 친구예요. 막 뭐 지난해 친구야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옆에서 응? 걔가 아직도 친구가 있어?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뭐야 이러다가 근데 나는 우리가 자주 오고 나랑 연락하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아, 이 얘기 미친년아 그 얘기가 맞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끝났다 거기서 그리고 나는 다음날 가게에서 미팅 때문에 출근을 했는데 꽃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얘 그날 누구누구가 너한테 그랬다며? 이래서 아니야 걔는 그 자리에 없었어 이래서 그러다가 아, 꽃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 꽃자가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하더니 야 너라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욕을 왜 해? 이러니까 얘 됐어 도둑년이 도둑질한 걸 말하니? 너라며? 족같은 년아 이렇게 된 거야. 난수이다. 누가 들콩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욕을 왜 하냐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꽃자랑 나랑은 그걸로 서로 안 봤어. 나는 아니야, 그런 게 없었어. 얘가 나한테 도둑년이 도둑질한 걸 말하니? 이랬는데 나는 그랬지. 그런 게 없었거든. 그리고 우리 몇 년 안 봤지?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볼 때 내가 근데 계속 연락을 보냈네. 얘 꽃자 만나서 풀자 이러고 보냈는데 얘가 얘 됐어 꺼져 넌 아직 도둑년이야 이렇게 연락을 누가 하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럼 나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연락했는데 몇 년 연락 안 했어? 한 4년 넘게 안 했어. 언니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번 딱 진짜 안 보잖아? 그럼 진짜 안 봐.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안 봤어. 근데 나중에서 얘도 이제 안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닌 거를. 근데 우리 어떻게 하다 다시 봤지? 그러다가 내가 꽃자 다시 이제 방송 관뒀다가 다시 방송하게 됐을 때 이런 술 먹방 할 때 그래 이러다가 했는데 얘가 보고 싶어 이렇게 또 된 거야. 나는 항상 내 친구들이랑 싸워도 내가 먼저 연락하거든. 꽃자나 누구나 누가 나한테 잘못을 나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또 연락을 했어. 근데 꽃자가 그날은 받아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풀리고 나서 얘네 집을 갔지. 그날이잖아 우리 그 방송에서 3만 명 찍은 날. 꽃자 방송으로 맞아 그렇게 몇만 명 본 날이었어. 그래서 나는 몰랐어 지금도 막 그런 거를. 근데 얘 주변에는 그게 너무 많아.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정치질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많아. 나는 약간 그런 거를 못 참아. 어릴 때니까 어릴 때는 또 이제 자존심도 있고 그치. 뭔가 그리고 또 가오도 좀 가오도 있고 그러니까 얘 누가 니욕했다 그러면 그래 씨발년 그래 맞대만 하자는 거지 맞대만 맞아 그래. 어릴 때 그래 전쟁의 시작 그러고 이제 일단 중요하잖아 내 귀에 들어온 게 정답이야 우선 네가 맞아.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누가 내 욕을 했다 그래도 그래 욕할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얼마나 족 같았으면 욕할 수도 있지 지금은 이제 그냥 이해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어릴 때는 자존심도 있겠다 내가 얘한테 연락 존나 많이 했다니까? 싸우고 나서도 초반에 얘가 연락을 내가 다 끊은 거야 얘 꺼져 도둑년아 그거야 내가 연락을 나도 끊은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었어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했어 지가 싫어하는 애를 그러니까 얘 주변에 이간질해가지고 장면들이 우리 둘이 친구인데 내 친구가 언니를 너무 싫어해 그럼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이간질을 해 어머 사실은 유라 언니가 뒤에서 그래, 맞아 근데 얘 주변에 그게 너무 많았어 너 걸레라면 알아 너무 잘 알아 뭔지 알아 근데 나는 얘는 내 옛날 성격을 아니까 정치질하는 애들 특징이 근데 지금 많이 좀 달라졌겠다 지금은 이제 얘랑 나랑 성격이 바뀌었어 둘이 반대가 됐지? 여기가 차분해지고 얘가 너무 내가 차분해지고 여기가 좀 걸져지고 맞잖아 내가 네, 놀까 들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세연이가 나이가 들수록 약간 기가 세진다고 옛날에 난 누가 나 놀리면 울었어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가 됐네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